로즈 퍼레이드를 앞두고 주최 측과 경찰이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 경찰국은 오늘 퍼레이드 워치 오퍼레이션을 시작해 퍼레이드가 통과하는 길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주민들의 제보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퍼레이드 워치 오퍼레이션은 지난 2001년 퍼레이드에 대한 테러 위협 정보가 입수된 이래 10년째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사데나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핫라인 센터에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핫라인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에 개최되는 로즈볼 경기와 퍼레이드 참관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velers that are here and even locals that have questions regarding dining, parking, hotels, so they're able to call our toll-free number. 문의에 대한 답변은 과거 로즈 퍼레이드에서 뽑힌 로즈 퀸들과 70여 명의 커뮤니티 자원 봉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쏟아지는 문자 질문들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내져 상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킹 시대에 발맞춰 올해는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도 추가돼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사데나 핫라인 서비스는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되며 이번 주말까지 수천 통의 문의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o we're thinking it's going to be a beautiful sunny day. Our fingers are crossed. We're hoping for good weather. 로즈 퍼레이드가 열리는 내년 1월 1일 파사데나 지역은 최고 기온 60도, 비 내릴 확률 10%의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